자, 요번 메뉴도 굉장히 좋은 평점을 받았던 메뉴. 이거 굉장히 간단하면서 스피드하게 먹을 수 있고, 이게 또 활용도가 엄청난 음식이라는 그 광희, 한광희, 광희 치토스라 갖고 광토스다. 아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재료는 간단해요. 치토스, 치즈, 그리고 칠리 소스. 레시피 자체가 필요가 없어. 딱 봐도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와. 오븐 접시에다가 치토스를 한번 이제 갖다 때려 넣고, 때려 부어주고, 큰 거는 아니고 적당한 사이즈의 그 치토스, 작은 거, 작은 치토스 한 봉지 때려 넣은 거고. 자, 이 치즈를 왜 먼저 넣었느냐, 여기서 소스를 먼저 넣어야 맞는 건데 왜 치즈를 먼저 넣었느냐, 맨 마지막에 치즈를 넣게 되면 밑에 있던 치토스는 그냥 과자에 불과해. 이 치즈가 다 이렇게 엉기고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치토스다, 이게 치토스 모양이다, 그리고 막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치즈가 이렇게 막 감싸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야지 맛있는 건데, 이게 밑에는 치토스 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위에만 치즈가 덮어져 있으면은 치즈 따로 그 치토스 따로 과 따로 먹어야 된다고. 그러면은 이 의미가 없어. 요리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. 치토스에다가 엉길 수 있게 중간에 이게 치즈를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한번 섞어줘. 이렇게 섞어. 속에 들어가게. 치토스에 묻게. 그래. 치토스에 묻으라고. 한번 이렇게 해주라고. 섞어주라고. 그리고 나서 이제 칠리 소스도 섞어. 맨 마지막에 치즈 위에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건데, 그렇다고 밑에 아예 무시하고 안 넣어버리면은 밑에는 그냥 치토스야. 그냥 따뜻한 치토스일 뿐이야. 그래서 안 돼.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는 요 체다 치즈. 나는 이 그라탕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게 이 모짜렐라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만 넣으면은 조금 좀 밋밋한 맛이 있어. 치즈도 원래 그 피자집 피자 주문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치즈를 섞는 이유가 뭐냐면 질감이 좋은 치즈가 있고 그 꼬리꼬리한 냄새가 좋은 치즈가 있고 그 목 넘기고 나서 입안에 남아있는 그 향이 좋은 치즈들 각각 특색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고자 여러 가지 치즈를 합성을 해갖고 쓰는 거란 말이지. 그런 문건에서 봤을 때 요 우리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 체다 치즈와 요 모짜렐라 치즈는 아 굉장히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라탕에도 이걸 넣으면 좋고요. 뭐 볶음밥에도 넣어도 좋고 뭐 웬만하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뤄주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 뭐 참고하셨다가 한번 아무거나 한번 섞어서 한번 해잡숴봐. 기가 막혀.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그 오븐에 넣는 거야 그냥. 봐, 마지막에 더 듬뿍 쌓아서 맨 위에니까 오븐에 넣고 돌리면 요라. 색깔 봐. 지려. 색깔 지려. 기가 막히지? 내가 일부러 색깔 좀 더 냈다고. 왜냐, 이 고소한 누룽지, 치즈 누룽지 이게 진짜 뭐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맛이 생각이 난다니까. 죽고 나서도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라고. 기가 막혀 진짜. 이게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사진 찍고 나서 맛있게 먹었거든요.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식어버리면 그게 가끔 애매해. 식어버리면 그게 애매해. 내가 이거 대낮에 했다고 보시면은 이게 좀 낮에 찍은 거랑 밤에 찍은 거랑 사진이 조금 틀린데 이거를 내가 딱 그 먹을 때는 낮이었거든. 근데 이게 먹자마자 그 맥주를 부르는 거야 막. 오우 왔어 맥주. 맥주를 막 불러 이렇게. 쫄깃쫄깃하니 치즈 녹으면서 고순맛 나오지. 바삭바삭 과자 부서지지. 어우 여기서 막 시원하게 한번 보리음료가 들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한 거야. 그래갖고 탁 까버린 거지. 그러면서 먹으면서 봤는데 이 중간쯤 먹으니까 치즈가 굳어버리더라고. 그래갖고 이게 치즈가 굳으면서 엉켜있던 치토스들이 그 떡이 돼. 떡이 덩어리가 돼. 그래갖고 먹기가 살짝 불편하긴 한데 이 온도를 조금 유지할 수 있게끔 좀 따뜻하게 조금 유지할 수 있게 밑바닥에다 뭘 좀 깔아준다거나 아니면은 소스를 조금 촉촉하게 해갖고 완벽하게 굳는 거를 막아준다거나 하면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안주가 되지 않을까.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
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뭐 보면은 뭐 비주얼은 이래요. 치즈 녹아내는 거 봐, 이거 봐. 과자와 과자를 연결해준 요 치즈. 요런 거. 중간중간 이렇게 촉촉하게 보이는 요 칠리 소스. 맥주가 그냥 막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, 이거는. 죽어, 난리나. 이 늘어남. 서울 치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, 이게 따뜻하다라는 증거죠. 녹아내린 치즈. 쫄깃한 게 느껴지잖아요. 이걸 넣고 입에 넣으면은, 어금니 붙었다 떨어졌다면서 그냥 꼬순 치즈 맛이 새 나오는데, 아, 죽지. 난리 나지. 치즈는 항상 오라. 치즈랑 치킨은 항상 오는 거야. 기가 막혀.